이래서 괜히 커세요 커세요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섭의 다이섭의 이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계식 키보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계식 키보드는 약간 끝판왕 제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좀 허세가 있다고도 불리는 허세요. 아니 그 커세어의 K70 룩스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제가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에 좀 빠져들어서 최근 들어서 좀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저번에 맥스틸이 아니라 기가바이트의 K85 모델을 살펴보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실망도 있었는지라 그 다음에 커세어의 K70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K70 중에서도 가장 이제 축에 대한 느낌이 좋은 청축으로 선택을 했고 이게 도착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언박싱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그전에도 가성비로 좋다고 소문난 레오폴드의 FC700R을 썼었는데 커세어 K70 모델이 과연 소문대로 좋은 제품인지 허세어라고 불릴 만큼 좀 가격이 비싼지 언박싱과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세어 게이밍 K70 룩스 모델이에요. 박스만 봐서는 그동안 커세어 다른 게이밍 기어에서 보여준 것처럼 블랙과 옐로우 색상을 잘 조절해서 딱 봐도 커세어 제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양쪽에 요거를 뜯어줘야 돼요. 오, 역시 고가형 제품이라서 그런지 패키징에 신경 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는 기계식 키보드 본체가 들어있어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 리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살펴본 제품 중에서는 부속품이 많아요. 이렇게 워런티 가이드가 들어있고 키캡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WASD 버튼이랑 추가 버튼도 이렇게 몇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목 받침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처음 구입 페이지에서는 이게 뭐 부드럽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부드러운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딱딱하긴 한데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 역시 커세어가 허세어라고도 하긴 하지만 역시 멋있긴 멋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 디자인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위쪽에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헤어라인 처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멋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뭐 17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레오폴드랑 비교하면 약간 비싸긴 하지만 더 게이밍 같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처음 해봤을 때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케이블이 되게 두꺼워요. 이 케이블이 두꺼운 이유가 여기 끝에 USB를 두 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면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는 커세어 로고가 이렇게 있고 요 밝기 조절 그리고 이건 아마 윈도우 락 버튼이겠죠. 그리고 LED 라이트가 3개 들어가 있으며 요거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음소거 버튼도 이렇게 있습니다. 키보드는 일반적인 풀사이즈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어 각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키보드에 각인된 글꼴은 괜찮네요. 오, 마음에 들어요. 뒷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뭐 맥스틸이나 기가바이트 이런 것보다는 더 훨씬 더 심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제품들이 더 게이밍 쪽에 더 최적화된 뒷면의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커세어 기계식 키보드의 뒷면은 진짜 심플해요.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가 작기는 한데 쉽게 부서질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밑에도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이거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추가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트가 있고 이렇게 폴링 레이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받침대를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볼까요? 아, 받침대를 연결하니까 위쪽에 받침대가 왜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타자를 칠 때 저는 약간 좀 어색한 모습을 보이는데 위쪽에 받침대를 들어 올리게 되면 더 안정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약간 취향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사무용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받침대를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면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K70 모델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RGB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레드 색상의 LED만 들어옵니다. 이제 키보드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타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리 청축에 대한 느낌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레오폴드 청축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착용했을 때 큰 차이점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 킥캡에 대한 재질에 대한 느낌이 조금 특이합니다.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약간 미끄럽다기보다는 약간 무광 코팅처럼 되어 있어서 뭔가 그동안은 약간 코팅된 그런 킥캡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적응하면 굉장히 괜찮아지겠죠. 다만 이제 손톱이 기신 분들은 약간은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같은 체리사의 청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뭐 제품의 하우징이나 설계 방식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고자 제가 두 제품을 준비해서 한번 타건을 해보겠습니다. 타건을 해보니까 좀 차이점이 크게 느껴져요. 약간은 컷헤어 제품은 청축인데 약간 적축 같은 느낌이 나는데 두 개 다 체리축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K70 모델의 청축은 약간 게이밍에 더 집중을 한 듯한 느낌이 들며 뭔가 적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 묵직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레오폴드의 청축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타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경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무용을 중요시하면서도 이제 게이밍을 같이 겸두하는 그러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컷헤어 K70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K70 갖고 사무용으로 사용한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장시간 타이핑을 했을 때는 확실히 레오폴드 청축 쪽이 더 이제 손에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기기식 키보드를 구입했으면 키캡을 또 바꾸는 맛이 있어야죠. 요거를 키 리무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키를 쉽게 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S키를 뺐으니까 S키를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오, 키캡을 바꾸니까 요 LED 라이트가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한글 각인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이 굳이 한글 각인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완전 게이밍에 집중되었다라고 느껴진 게 키캡도 이렇게 WASD 요 따로 제공되는 버튼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다른 키캡처럼 이제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WSD를 조금은 더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키보드 키캡마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컷헤어의 K70 룩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이 모델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컷헤어에서 출시한 게이밍 이제 기어들은 약간 좀 뭔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서 약간 허세어라고 불리는 느낌이 있었다면 K70 모델은 컷헤어에서 그나마 가장 잘 만들어진 게이밍 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리사의 청축을 사용했는데 같은 청축이라도 레오폴드 이제 기계식 키보드와 비교해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게이밍 쪽에 더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막 화려한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 좀 심플하면서 이제 게이밍에 좀 집중된 느낌을 보여주고 특히 하우징 자체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같으면서도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가격은 아마 17만 5천원에 구입했는데 제품에 비해서 저렴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 K70 모델도 뭐 청축, 적축 이렇게 축별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LED 자체도 나누어져 있는데 17만 5천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레드 색상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추가적인 키캡도 제공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만족감은 그동안 컷헤어 게이밍 기어를 구입한 것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제 언박싱을 진행해봤으니까 열심히 게임하는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